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문민 정부를 세운 김 전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첫 민간인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인물입니다. 이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아무리 국민을 독재 권력으로 억눌러도 민주주의는 반드시 온다는 뜻으로 달개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범국민적인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면 인터뷰, 이번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상도동계 출신으로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인 안경률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경률입니다. 네, 예, 예. 빈소에는 다녀오셨는지요? 아, 예,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있다가 왔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이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치계로 예. 참 많은 분들을 이끈 분이었고요. 예. 의원님 역시 그 가운데 한 분이신데 정치적인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나요? 예, 저는 저 개인적으로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선배이시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랬죠. 알고 있었지만은 네. 이제 본격적으로는 저 민추협하면서 네. YS가 23일 단식을 끝내고 민추협을 창해가지고 저 민추협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때 참여하고. 그 이후에 이제 통일민주당을 창당했을 때 네. 제가 이제 국회의원 당선을 못했지만은 공천을 받아서 지역에 출마했던 그런 인연으로 해서 네. 함께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출발이 큰 인연이셨네요. 서울대 철학과의 아주 까마득한 후배셨군요. 아 맞습니다. 까마득한 네. 선배입니다. 그럼 민추협이 84년 만들어졌을 때 참여하셨고. 예. 네. 자, 이 최근에 김 전 대통령의 예. 문병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예. 이 생전의 마지막 모습 어떻게 예. 기억되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저 미국 다녀오고 나서 제가 저 서울대 병원에 그 문병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상당히 안 좋으시고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김기수 그 당시 실장이 안내를 해서 네. 인사를 하고 목례를 하고 했는데 그러나 평소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고요. 네. 그런 그 눈이 마주친 그런 인사 속에서 말씀은 많이 안 하셨지만은 네. 아 너희들 잘 해라 그리고 정치를 당당히 잘해라 하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저희한테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상당히 저 안타까웠습니다. 아, 안타까움을 느끼셨군요. 예. 자, 80년대부터 30여 년간 곁에서 지켜본 김 전 대통령 어떤 예. 분이셨습니까? 상당히 그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정말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그 토대를 쌓은 분이다 이렇게 모두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런 큰 정치적인 업적 이외에도 네. 많은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인재들을 또 키우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을 정치에 참여하게 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민주화, 근대화를 넘어서 선진화하고 통일로 이어가는 어떤 그런 데 필요한 제목들을 많이 발굴하신 그런 훌륭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자, 인재 발굴에 방점을 두셨는데요. 예. 또 이 김 전 대통령은요, 이 예. 직설화법으로 유명하셨죠. 예. 상당히 많은 또 이 촌철살인 명언을 남기셨는데 어떤 예.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우리 정치가 좀 뒤숭숭하고 상당히 어쩌면 어렵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는데 네. 그 어려운 정치를 한마디로 촌철살인하는 어떤 그런 화법으로 네. 우리 정치를 잘 해석을 하고 또 위기에 대처를 잘 해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면에서 이런 그 정치적인 촌철살인하는 화법을 구상하기까지 오랜 그 경륜과 네. 정치적인 어떤 판단력, 직관력 이런 게 뛰어난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쭉 하면서 모셔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예. 안 의원님께서 가장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대목은 어느 지점인가요? 무엇보다도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큰 틀에서
대한민국이 군부의 어떤 그런 정치가 이어져 오던 것을 네. 문민정치 시대를 열었다 하는 게 제일 큰 중요한 큰 테두리고요. 네. 그 안에는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군부에 쭉 이어온 그 사조직, 군대 내 사조직을 네. 정리한 그런 하나회를 해체한 사건이라든지 또 우리 돈이 산업화하면서 금융거래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의 비리 부정이 많았는데 네.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바로잡은 일, 또 역사 바로세우기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우리 역사를 봤을 때는 큰 업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뭐 김영삼 전 대통령 아니셨으면 하기 어려웠을 굵직한 일들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네. 예. 그런데 또 한편이요, 이 예. 김 전 대통령의 3당 합당 이것은 예. 이제 현대 정치사에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대목인데요. 예. 이 안 의원님 이때 잠시 반대하시고 결별한 적 있으셨죠? 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그 당시 이제 학창 시절 막 지나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좀 정치인으로서 좀 풋내기 정치인이었다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엔 제가 반대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YS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네. 그런 유명한 말을 하셨죠. 네. 그 말을 그 당시에는 그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후에 이제 문민정부를 만들고부터 이분이 하시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회를 척결하는 문제라든지 부정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 실명제를 한다든지 또 우리 역사를 정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정말 전광석화와 같은 어떤 이런 계획 조치를 제가 보고 네. 아하 이런 깊은 뜻이 계셨구나 하고 사실은 제가 좀 반성을 하고 그 후에는 아 우리가 이 YS 대통령을 따라서 앞으로 우리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네,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자, 이 재임 예. 시절 후반 1997년 이 국제통화기금 예. IMF 외환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예, 예. 안타까운 대목으로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좀 평가가 또 저 YS를 모시던 그 참모들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그 IMF가 꼭 물론 당대 대통령으로서 책임질 분은 YS지만은 네. 그 요인들이 과거서부터 쭉 이래 왔다. 노동 계획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적폐가 쌓여 가지고 IMF를 맞아서 좀 잘못됐다 하는 그런 걸 저 YS 대통령께서도 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 참 안타까운데 저는 이런 부분도 안타깝지만은 YS 대통령 말기에 사실은 우리 지금 우리 많은 정치권이나 시민들이나 식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산업화 민주화를 뛰어넘어서 네. 좀 선진화해 가야 되고 정보화해 가야 되고 또 세계화해 가야 된다. 또 그걸 넘어서 통일을 이어가야 된다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에 YS 대통령께서 김일성과도 만날 어떤 약속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게 무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IMF에 묻혀서 사실은 그런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에 일부 좀 스톱이 됐지 않았나, 정지가 네. 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아쉽습니다. 자, 예. 재평가해야 할 대목과 또 우리에게 남은 과제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안 의원님 예. 앞으로 이 고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서 예. 좋은 예. 활동 많이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경률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